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세밀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노출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이런 반쪽 헌신, 반쪽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아닌지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한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착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눈이 뽑히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저희 범죄함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화면들을 잠깐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 수련회를 마치고 저는 화요일 새벽 출발해서 어제까지 연해주에서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고 또 현지인 집회도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연해주라고 하는 말은 바다하고 이어져 있는 땅이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반도 맨 북쪽에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한꺼번에 만나는 지점이 한반도 맨 동북쪽 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 크기만한 땅의 하나, 연해주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연해주의 중심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여기에서 선교사 수련회가 4일 동안 있었습니다. 연해주 지역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우스리스크에서 또 현지인 교회를 가서 또 집회를 하고 또 그곳의 역사 유적지들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해주 지역의 한국 이민은 1863년에 함경도 농부 13가정이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그 땅과 인근 지역에 발해라고 하는 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사 속에 우리하고 직접 좀 느낌을 받기에는 좀 먼 옛날 얘기고, 1863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191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 연해주 땅에만 우스리스크를 중심해서 17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조선이 패망한 후에 농민들이 이곳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새로운 한인촌이라는 뜻으로 신한촌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의병을 구성을 했습니다. 13도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병부대를 건설을 하고, 이 군대가 준비가 되면 일제 침탈하에 있는 조선 13도를 다시 재탈환한다, 그런 계획으로 이런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권어패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바로 3.1운동이 있던 그 해입니다만은, 3.1운동 직전인 2월 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 중에서 최초의 정부가 바로 이 연해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와 합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해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하게 1910년대 이렇게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이곳에서 1921년 6월 달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때 러시아가 백군, 적군 나누어서 싸울 때입니다. 백군은 황제를 지지하는 군대고 적군은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백군이 일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이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 조선 독립군을 공격을 하고 조선 독립군은 내부 분열까지 생기면서 이 1921년 6월에 3,500명에 달하는 독립군 부대가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작은 전투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1921년 이후로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독립운동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37년 8월에 스탈린 당시에 연해주에 있던 17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6,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내몰았습니다. 무조건 그냥 기차에 태우고 6,000km를 달려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17만 1,781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첫 겨울을 넘기면서 7,000명이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겨울을 넘기면서도 4,800명이 죽었습니다. 한 10% 정도가 2년 동안 굶주리면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그곳에서 또 새로운 자립 기반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관, 문화관 이런 곳을 둘러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런 유적지를 둘러보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 삼손과의 비교였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조국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했겠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 그저 힘을 합쳐서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거하고 비교하면 삼손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방법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괴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분적으로 블레셋을 격파하는 일은 좀 있었지만은 블레셋 지하에서 독립하는 것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연해주의 1910년대, 2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 조선 독립운동과 비교할 때 양쪽 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삼손이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쩌면 성도에게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면서 비록 반쪽 나실인 혹은 엉터리 나실인이었지만은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돌릴라의 무릎에서 그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깎지 말라고 한 머리카락을 돌릴라의 손에 의해서 깎이게 됩니다. 그 머리카락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요술적인 결과가 온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그가 불순종하고 나실린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릴라 앞에서 무너지는 삼손을 더 이상 쓰시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능력도 거두어 드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그들과 싸우지. 그런데 그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에 체포돼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이고 그리고는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자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전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실인 못지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나실인보다 더 하나님의 부름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한단 말입니까?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고 있어도 나를 아는 사람은 몇 되지도 않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실인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택한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하고 비슷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에 미국에서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팀이 조직이 돼서 1000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만나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초점은 뭔가 하니까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사회 저명 인사냐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얼마나 승리하는 이런 만족이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좀 더 많은, 뭐 완전한 성공을 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어도 51% 이상 기쁨이 조금 더 많은, 그래도 감사가 좀 더 많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조사를 해서 결과가 11%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11%의 성도들이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속에 슬픔이나 자괴감이나 회개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11%였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한번 해보면 몇 프로 나올까? 우리도 한번 언제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가 오거나 혹은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난 어떤 사람이 꼭 아주 꼬치꼬치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 동안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뭐 미국 평균치만큼 한 1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나머지 89%는 예수 안 믿는 분은 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89%가 맨날 넘어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감사할 건 별로 없고 참 민망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고 그냥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이 10명 중에 9명은 죽이고 1명만 살린다 그러면
그 병원 계속 문 열어놔도 될까요? 학교를 열어놨는데 10명 중에 9명은 졸업을 못하고 1명만 졸업시키는 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11%라고 하는 숫자가 참 안타까운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바로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출중한 지도자를 뽑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언급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 돈을 슬쩍 도적질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지 괴념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뒤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은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아주 비슷한, 그리고 오늘 우리하고도 아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지 않느냐,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삼손의 길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쫓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됐다고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7장 6절에 18장 1절에 19장 1절에 21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지, 이 백성들이 왕이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주었고 다윗을 왕으로 주었고 솔로몬을 왕으로 주었고 그때는 이런 연약함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절망적이고 이 보잘것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약점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시린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시린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더러운 섹스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삼손은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보십시오. 마지막 여자가 들릴라인데 이 여자가 분명하게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삼손이 이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삼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넘겨주는 겁니다. 은 1100이라고 했는데 이 1100을 다섯 방백이 다 주었으면 5500이고 다섯 방백이 합해서 1100을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 1100이면 나중에 미가집의 제사장에게 레위 청년에게 연봉을 얘기하는데 은 10개입니다.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 옷 한 벌, 그리고 음식, 이게 연봉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만족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사회에 하층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 연봉의 100년 연봉입니다, 지금. 1100개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돈 좀 받는 사람,
뭐 이제 시시한 월급쟁이 말고 적어도 뭐 부장이나 이사나 상당한 월급쟁이의 연봉 100 곱하기 100쯤 되는 돈이 1,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적이 삼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라도 삼손을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덜릴라가 바로 그 역을 맡은 겁니다. 이런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해서도 팔아먹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돈 때문에 삼손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덜리라는 돈 때문에 결국 삼손을 넘기는데 이 삼손은 보면 자꾸 물으니까 거짓말로 세 번이나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니고 아니고 이 여자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 뻔히 지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또 물으니까 범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팔아먹는 걸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넘어가 버립니다.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자리로 빠뜨리는가 하는 것을 삼손의 삶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에게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제가 지금 덜릴라가 1,100이라고 그랬는데 1,100이 맞습니까? 제가 숫자를 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미가가 1,100을 훔쳤다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어머니한테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놈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조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아들을 위해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합니까?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면서 아주 우습게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 우상을 만드는데 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 저주의 대상이 아들인 걸 보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 내 아들을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에봇드라빔을 미가가 만듭니다. 지가 왜 그걸 만듭니까? 그건 제사장이 입는 건데 지가 만들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는 어쩝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아들 중에서 한 놈이 영성이 좀 있고 얘는 돈 욕심도 별로 없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네가 좀 집전도 해라. 굉장히 영성이 있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다가 레위인 청년을 만납니다. 아들이 하는 것보다 레위인 청년이 하면 그것도 이 청년의 혈통을 보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옷 10개를 주마. 옷 한 벌을 1년에 한 벌씩 주마. 음식은 계속 제공하마. 이 청년도 덜렁 또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옷 10개를 주어서 제사장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헌금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봐주실 것 같고 뭐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것 같고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청년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분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자기 큰 할아버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위인이라면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구별되게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성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속에서 집만 가지고 있고 텃밭만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11조를 내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오늘로 말하면 교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왜 나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 짓이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레위인으로 일을 하다가 쫓겨났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먹고 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까지 온 겁니다.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레위 기업을 벌써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인 모세의 손자 내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혈통에다가 뭐 미가가 뭐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집 제사장이 돼달라 덜렁 제사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그렇지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장 노릇할 때 향불 잘못 썼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둘을 죽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금 한 200여 년 지났을까요? 아니면 100여 년 지났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 점에 와서 모세의 손자 같은 혈통 좋은 사람이 그런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했던 엉뚱한 짓은 무엇인지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엉뚱한 짓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몇 사람 개인의 얘기를 하다가 단지파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열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은 삼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돌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이 너무 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단 지파에서 용맹 35정탐꾼을 뽑습니다. 성경에 이 다섯 명을 놓고 용맹 35정탐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파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을까 정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까요? 그러니까 이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럽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둘러보니까 마침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발견을 하는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다. 가짜 제사장 축복을 받고 이 땅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단 지파의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강해서 아예 차지하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라이스를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정벌 전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침략 전쟁입니다. 결국 다한 지파가 나중에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약 한 1300년, 천한 2,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을 왕으로 삼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함부로 행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하는 결단 외에도 왕이 오늘 내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판단대로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도 왕의 뜻을 잘 모르고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할 때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들의 믿음이 좀 낮고 남편들이 항상 좀 부족한지, 아내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나시린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키워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누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내 남편과 함께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리고 천사가 그 재물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누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었다 이랍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제 죽었다 나는. 이게 얼치기 성경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왜 아들은 준다 그랬으며,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진작 죽여버렸지.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고 애를 낳아라 그러고 어떻게 키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누아가 아, 안 죽겠구나. 참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좀 띨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누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실했던 면을 보여주는데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거룩하게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돈을 그렇게 드려서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다 대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다 놓아두고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혹시 지금 없나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돈이든 욕심이건 명예건 먹고 사는 문제건 무엇건 간에 이 문제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모세의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그건 아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다른 지파가 또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더 안 나으냐 그러니까 또 그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 10개가 아니고 15개를 줄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일에 끌려서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호구지책만 생각하고 오직 좀 더 잘 벌고 잘 쓰고 잘 먹는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경종이 됩니다.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믿음이 뭐 4대다 5대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몇 대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몇 대일 것 같습니까? 지금 벌써 한 200년이 지나갔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돈이 왕노릇하고 우리의 욕망이 왕노릇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이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부모가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저런 것 잘한다 몸이 건강해진다 필요한 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왕이 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의 자녀가 이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빠 엄마는 틀렸으니까 너희는 좀 잘하고 살아라. 소용없습니다. 애들은 아빠 엄마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뼈아프게 되돌아보는 게 뭔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일찍부터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 제가 19살 때 어머니는 나이가 50쯤 돼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 돼서 애 셋을 낳아서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가정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격려를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제 태도에 가장 주된 점이 뭔고 하니까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공부 알아서 해라. 왜 이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목사 아빠인데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런 교훈을 듣지 못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이런 걸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알아서 해라. 막 그러면 그러고 제가 열심히 막 교회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애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저절로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중간한 애비 노릇을 했는데도 애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 막내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 되돌아보면 참 미안합니다. 박 목사도 그랬는데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애들을 보냈으면 애들이 덕을 보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는 것만 그냥 별로 불편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애들한테 준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을 시작한 제 개인의 도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이는 결국 한 놈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든지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못한 것, 학교에서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금 제 몸에 붙어있는 습관들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받은 훈련이 제 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믿음의 부모들이 정직해라 뭐 해라 이렇게 주는 훈련이 제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아서 그냥 교회를 다녔죠. 교회 가서 귀에 들리는 만큼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 이 가정이 정말 내게 축복이었다. 엄마 아빠한테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고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그걸 내가 배웠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의 실패, 미가의 실패, 요나단의 실패, 단지파의 실패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내 이런저런 복을 주시리라 이런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왕이신 그분이 내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평화와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꿈꾸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